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짝반짝한 날에 인사를 하게 됐네요. 불키면 이렇게 스피커이죠. 네, 제가 사온 이후에 볼 것은 인형 옷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인형 막 키드 세트 막 이렇게 왔길래 알리에서 왔다고 했어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런 시킨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뭘까 엄청 생각을 하고서 열었어요. 개봉을. 왜냐면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쵸?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잘못했을 수는 없을 텐데 싶어서 딱 열어봤는데 인형 옷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더 비싸게, 원가보다 좀더 비싸게 된게 있어서 이건 좀 아쉬웠어요. 나중에 알아갖고 본문을 찾더라고요. 몇천 원 아까운 것도 아까워 죽겠네. 마음 좀 아쉬웠는데 인형 하나는 이제 수냥복 같은 게 비슷한 건가 봐요. 사제복 같은 거. 그리고 이거 하나는 뭘까요? 뭔가 여름다운 느낌 나지 않아요? 고양이도 그려져 있고 수영복인가? 소리인가? 여러분들도 알것 같지 않으세요? 일단은 토끼 그려진 훈장인가? 이거 달린 거는 누가 봐도 화재로 비슷한 건데 얘는 뭘까요? 모르겠어요. 뭔지 알것 같아. 갑자기 생각났어. 유치원복 아닐까요? 맞네. 유치원복 같은 거. 인형한테 고퀄리티로 얘기해주고 싶어서 일단은 옷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알리에서 온 것처럼 올리 아올 줄은 몰랐어요. 문턱 세트인데, 이거는 뭐지? 일단, 2차료의 성비가 안 들어서 좀 다행이라 생각이 들어요. 얘는 비싼 옷들인데, 2차료의 성비까지 들어가면, 진짜, 해외 거 사지 못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다행이에요. 근데 얘는 모자를 시킨 거 같은데, 왜 모자가 안 왔을까요? 일단 한번 볼게요. 알고 보니까 베레모 포함이 아니었어. 카세트라고 돼 있었는데, 베레모 모자는 결제가 별도더라고요. 그럼 모자 포인트인데 그래서 배송비만 날렸어요. 환불해달라고 해야 될까? 내가 실수한 건데? 무슨 오버 아닌가? 그래도 50도 아닌데 요즘은 따로 꺼내서 입히면 되니까 귀여운 아이들 입힌다니까 이 박스가 되게 귀여울 거 같아. 이 박스로 좀 정리할 걸 정리 좀 해야겠다. 이런 거좀안 쓰는 거좀 집어넣고 귀여운 포착한 것 같아. 이거는 귀엽을 착한 게 아니잖아. 기계. 산리오 이런 거. 안 쓰는 거울이랑 컴팩트 장난감. 이거 뭐또 하자. 괜찮아. 요 떨어지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망가진 거 말고 요장난 거 말고. 슉 떨어져. 지금은 안 쓰고 있는 애들. 귀여운 애들. 인돌이.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 하나씩 하나씩 입으면 되자고요. 쓰고 있는 직접 만든 아이랑 딱히 줄게 없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 갖고 갈까? 도라에몽 팀케이스? 귀여워. 딱히 지금 뭐 지워놓을 게 없어. 이렇게 지저분하긴 한데 박스 정리해서 귀여운 포착한 여기다 정리해가지고 다른 것도 좀 해야겠다. 저 이런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옷 입히면은 그것도 같이 리뷰를 좀할 거라 영상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짱 귀여워. 난 이런 박스가 너무 좋아. 되게 취향적이야 진짜. 버릴 수가 없을 만큼 귀여운데. 흑흑. 자갈자갈 오래모래. 배고파요. 그럼 밥 먹고 가겠어. 이 박스가 마음에 들어서 이 연결고리 옛날에 언젠가 쓰레기가 나던 건데 연결해서 가방처럼 두고요. 이 안에는 비닐봉투를 포장용기에 담았어요. 포장봉투를 종이봉투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한 30개 넣는데 담아서 그거 하나고 여기 위에는 붙여줄게요. 큰 인형도 이렇게 있는데 영상이도 잘안 찍힌 것 같아요. 다시 찍어서 한번 올리려고요. 언니. 아니면 제가 기억을 못해서 다시 찍는 걸 수도 있는데 굿모닝 앰플 하나 놓아가지고 옷이 되게 많아서 옛날 옷이 좀 많이 모였어요. 하나씩 넣고 인형 꼬리인가 이거는? 인형 꼬리도 모음이죠? 얘는 따로 보관하는 모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인형 담아놔. 조금 빼서 만든 것도 있고 구매했다는 것도 있고. 제가 오늘 인형 하나 가서 옷을 입혀주려고 했는데 위로 우리가 입힐라 했더니 이거 핏밥에 하고 꽃 에이스 그리고 유치원고 나들이 전나들인데
아니 근데 토끼 기도라고 화질품 있는 거왜 없지? 분명 넣어놨는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비싼 옷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어딘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천장. 혹시 구석탱이 있지 않을까? 하고 뒤져봤는데 정말 구석탱이 있었답니다. 저는 요새 발견을 했어요. 리뷰하면서 이별 하도록 할게요. 리뷰 영상은 따로 나가니까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편집하고 나서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일이 우리 설탕이분들께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 제가 온 옷, 제가 왔던 옷은 이핀, 우리 미타니의 레이스 가디건, 그리고 유치원복인데 모자 입으로 빼고 리본으로 달아놓은 우리 깃털이, 그리고 토끼 사제로 입혀놨던 우리 카오루까지 기자고 끌어당기기, 이렇게 복장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어떤 아이를 입혀볼까 벌써 두근두근합니다. 짠 귀여워. 수정만 보여드렸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쵸? 그리고 새로운 옷도 이렇게 추가하고 우리 코만, 톡치만 이렇게 있어요. 짠 귀여워. 떨어져가지고 자꾸. 얘네는 이제 이거 망토만, 이거는 이제 같이 산 건 아니지만 전에 샀던 거 뼈리 해서 옷 세트. 이거 나 이제 소개 안 한 인형인데 물어버렸어. 스포일러. 근데 어차피 이거 이 영상이 편집돼서 나올 때쯤이면 이 아이도 이제 옷을 입혀서 소개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그럴 것 같아. 나는 이 아이도 이런 옷을 입었고 뒤에 아이들도 새 아이들인데 아직 옷이 없어서 스포일러 하진 않을게요. 얘는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다. 귀여워. 그냥 옷을 찍어놓고 안 보여드린 게 있어가지고 꺼내. 급하게 꺼내기. 입혔던 건데 직접 만든 옷이라 산 옷이 아니에요. 딱 그리고 지금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이 아이 옷은 그래요. 스킨사리 속성 인형이고 요깅이더라고요. 몰랐는데 구매한데. 그리고 다른 생기 이 아이 직접 만든 신발인데 양말 벗겨졌어. 입혔는데 쿠키는 벗었어. 그리고 같이 온 원래 목도리복 이렇게 짱이 보관함에 집어넣고. 레오는 아마 이 영상이 나가기 전쯤에 소개를 유튜브에서 따로 해줄 거예요. 제가 왜냐면 옷을 입힌 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리뷰를 같이 할 거든. 다른 인형 같이 소개시켜드리면서 하려고. 한 손으로 입히기 힘들다. 잠시만요. 말도 됐다. 그리고 미니까지 집어넣고. 그 실온도 없어져서 이 아이는 고양이 라떼. 무슨 기본의 아이돌까요? 늑대소녀 있던 거에 쿠키룸푸스.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턱받이 해서 이렇게 옷이 있고요. 그리고 견제기. 머리는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개인 제작 인형인데. 무슨 치즈예요, 치즈. 참 귀엽죠? 그리고 나비는 마술사. 레이스가 특징. 그리고 화려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귀염둥이. 잠시만. 진심 예쁜 옷에 아싸리 입장 만든 거 하고 있는 우리 뒤까지도 화려해요. 잠시만요. 뼈갱이였나 얘도? 송갱이구나 얘도? 예쁘긴 한데. 짠. 엄청 예쁜 옷 입고 있는 세비어리까지. 엄청 맘에도 새별이가 별로 기대 안 하는 인형인데 이쁘더라고. 개간지.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전에 리엘이 10cm 인형인데 15cm 옷을 입혀놨어. 강아지 발 같고 고양이 발 귀엽죠. 옷이 약간 큰 것 같으면서 딱 맞아. 15cm로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내 모자가 너무 안 맞아서 수면 잠옷 같은 옷인데 지혜를 붙였어요. 원래 이렇게 작은 옷이 아닌데 붙여가지고 사이즈에 맞게 해가지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이제. 다른 악세서리도 많은데 악세서리는 다른 인형한테 줬어요. 이것만으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름이 콩문대인가? 콩문대?
문제일 거예요. 귀엽죠? 귀여워. 10cm 아직 없습니다. 10cm라서. 너무 귀여워. 그리고, 아저씨는 무속성 베개. 해골 옷 입혔는데, 바지가 안 보여서 한참 헤매다 겨우 찾았어. 모자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난 그것도 모르고 판매자님한테 없다고 뭐라 했는데. 다행이다. 분홍색. 뭔가 장미 옷을 입혀야 될것 같아. 양 비주얼인데, 이런 옷 입히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나름 어울려서 만족하고 입히고 있어. 귀엽죠? 이도 아시게 출생증은 없는 것 같은데, 제한테 없는, 그니까 아예 안 나온 게 아니라 저한테 없는 것 같은데, 있나? 기억이 잘안 나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까지. 앞머리가 잘 어울려서 귀엽고 이뻐요, 나도. 체육복 같은 평범한 옷 입은 뒤집어져 있지만 모자로 만든 직장판도 입은 아이유. 귀여워. 옷을 이렇게 입혀놨는데 하나 옷은 잘못 온 거예요. 하나는 또 가위를 잘랐고. 근데 인형 옷도 소개를 많이 해줬네요. 왼쪽은 설아, 오른쪽은 초핑스타입니다. 귀여워, 진심.